활짝 일어나 헌터! 누가 오셨나? 엘씨, 스카이스씨, 몬스터 헌터퍼씨,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하나 퀘스트 먼저 잡아주세요. 저는 나중에 할래. 제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나 뭐 하나 먹을래. 아, 초코파이 먹을래. 아, 배고파. 쌀을 냉장고에 보관 안 하시나요? 냉장고가 쥐똥만 해가지고 쌀이 다 안 들어가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살면서 쌀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냥 그러니까 뚜껑 잘 닫아두면 될 것 같은데. 에잉, 설마 벌레가 꼬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봤어. 자취생활 이후에 최초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미치겠어? 뭐야? 아직 안 받으셨어? 그냥 햇반을 드세요. 그건 비경제적이요. 경제적이지가 않아. 빰빰빰빰빰. 쌀벌레 성충인 화랑콩 나방이 턱이 있어가지고 봉투 같은 거 찢고 거기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요, 제가 자루에다가 담아두는 게 아니라 쌀자루에다가 쌀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겁나 거대한 김치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뚜껑이 잘 닫으면은 전혀 새나갈 게 없는데. 아이씨, 아 살짝 열어놨나봐. 이 자식이 냄새를 맡고 쏙 들어가서 알을 깠구나. 미치게 싸죠? 엥? 언제 한번 말릴까? 스페인어요? 리얼 발음이 너무 굴러가나? 사리맨? 신경 써서 하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습관적으로 굴려. 왜 그럴까? 바구니입니까? 아니면 쌀벌레입니까? 잠깐만요. 바구미 아니에요. 쌀벌레? 모르겠습니다. 바구미 아니에요. 애벌레야, 애벌레! 미치겠어! 처음 보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거. 머리통이 새빨간 애벌레. 약 1cm 정도 되고 한 2mm 정도 되는 두께. 애벌레, 애벌레. 대체 그 자식은 뭐예요? 바구미면은 귀여워서 그냥 잡아먹는데 애벌레니까 좀 꺼림칙하다. 바구니는 그냥 같이 쪄서 먹거든요. 자식은 도대체 어디서 불러 들어왔을까? 물이 좀 들어간 게 문제일까?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젖은 그러니까 쌀을 꺼내 가지고 담을 때 젖은 그릇으로 담았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뚜껑을 살짝 열어둔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개술촉이군요. 개수일촉. 뭐 하시려고 하셨는데 개수일촉이에요? 뭐 하시려고? 아, 사항룡이요? 어디 어디 어디? 지금 먹고 떠드느냐고 못 봤습니다. 어디 한번 봐야지. 편의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도 없네? 아이고, 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도 없어요. 사항룡도 잘 안 뜨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더럽게 안 떠. 잉. 그냥 그러면 합식 할까요? 그냥? 뭘 해볼까? 당연히 반역포지! 가자! 반역포 맛을 떡떡히 보여주도록 하겠어. 개수일촉! 배때기에다가 지존 강력한 통상탄 레벨 2짜리를 박아버리도록 하겠소이다. 개수일촉 4G 초기에 지옥 퀘스트들 중 하나라고 불렸던 악명이 아주 자자한 퀘스트입니다.
그래요? 막연하게 이게 좀 어렵긴 해. 그라비가 정말 극하니 쪼까 어렵다 해. 많이 어려워. 지난번에 첫 도전 때도 삼술에 당하고 망했었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궁짝궁짝 잘해가지고 다굴다굴하니까 잘 죽던데. 너 내 송일 뿐이야. 갑시다. 오 마이 갓. 3인 플레이. 3인 플레이. 요 비비탄맨. 여러분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다가 비비탄에다가 와우 그라비 배려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죽여버리겠어. 이거 이쪽으로 피하면은 그래 오케이. 번호 입장으로 그라비를 때려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변명이요. 이렇게 피하면 피지지 않네. 삼살류 살았다. 오 살았어. 지존 살았어. 대단해. 자식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식을 압도할 수 있을까? 미치겠네 야. 어려운데? 님들 뭐 좀 해봐요! 아하! 꿀자리! 꿀자리. 아이고, 항룡석이 꺼졌네. 아하! 꿀자리! 아이! No! 자식! 안 돼! 아이 뭐죠? 다시는 그라비 상대로 해보 같은 거 꺼내지 않겠습니다. 미치겠네. 오 토너. 오 세상에.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오 어디 때려야 돼? 젠장 배댕이. 비비탄 맛을 보여주지. 지옥 비비탄이다. 비비탄. 김아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비탄! 난 클났어! 비비탄 맛을 보여 죽어야 말겠다. 김아림님, 란테르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헤드샷이다. 머리를 부셔버리자고! 장전하시고! 배 머리 배 머리 다리 장전! 자 이제 좋다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날개 맞는다. 장전하시고. 아니? 좋아. 배 등등등등 배 장전! 배 Oh no! 굴러! 그렇지! 에보나 라버더 크리거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파. 그래서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하드코어함이 있죠. 냠. 거리 조절 안 하고 때리는 것은 거의 노 데미지예요. 잘 때려야 돼. 그래서 요렇게
딱 이 거리가 안전거리야. 아시겠는가? 이펙트로도 보여요. 그리고 화면 흔들림. 화면 흔들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판 정도 쓰면은 거의 익혀지도이다. 왜 통상이 1렙턴인가요? 나도 몰라요. 나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 마이 갓! What are you doing? 아 참! 어? 뭐 하는 거예요? 비록 통상 1렙이지만 깔끔 깔겠어. 장전하시고 비비탄 맛을 보여주마. 좋아, 나쁘지 않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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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절약할래. 수레를 탔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책상 정리. 아이고, 책상이 깨끗해지겠네. 책상이 깨끗해질 것 같아. 시길, 납도. 때릴 때 때리고 빠질 때 빠지고 납도할 때 제자리에서 납도하는 버릇을 아직까지 들이지 못하다니. 수레를 탈만도 하네. 야, 바보 같은 녀석이었어. 아이, 후회스럽네요. 후회스러워. 10초 전에 저를 겁나게 패고 싶소. 바보 같은 녀석. 반성하겠소이다. 바라바밤 빰빰. 내 수레를 축하하는 듯한 이런 제길. 어디야? 저쪽이네? 씨,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 앉아계세요. 응, 가만히 서지 않겠어요. 응. 왜 나만 보냐? 으아! 나만 보는 것 같아. 되게 불안해. 버그인가? 버그가 틀림없어. 다 잡아간 것 같은데 이쯤 돼서 하나 먹어야지. 얌. 항상 배력의 씨앗 먹으면은 항상 바로 자빠져. 뭘까 도대체? 헤드샷! 머리 장전하시고 그 다음은 배떡이다. 배 그렇지! 수고 많으셨어. 아, 나 괜히 탔어. 아이고, 어휴. 짠짠 짜잔. 아, 님들 뭐했어요? 왜 꼬리 안 잘랐음? 죄송합니다. 비비탄을 쌌어요, 비비탄. 탄 챙기는 거를 아직까지도 바보 같구만. 잉. 러준홍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태호 태도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 태호 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태호 태도 못 봤는데. 오, 그 거시기 그 뭐라 그러지? 그 양궁 같네. 양궁. 그렇지 않습니까? 양 펜싱. 아, 펜싱이지. 펜싱. 양궁 같은 소리. 펜싱이네. 펜싱. 멋있당. 태호 태도도 좋아 보이네. 밤 바바밤. 악톰님 안녕하십니까? AJ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리면 자야지. 어잉. 뭐 들어보십니까? 밤밤밤밤밤밤밤. 아이템 세트 저장하시미. 아이템 세트 저장을 했는데도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어떡하죠? 이거 참 미치겠네요. 중병이야, 중병. 강격병 안 가져오고 통상탄 안 가져오고 폭탄 안 가져오고 저거 안 가져오고 이거 안 가져오고. 중병이요, 중병. 왜 그럴까요? 리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따가닥닥닥. 머넌 하시는 분들 게임할 때 머넌 잡기로 게임하십니까? 머넌 잡기가 뭐예요? 머넌 잡기라고 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넌 잡기가 뭐예요? 저 시간 고난도 개수일 초기였어.
할만한데 내가 감을 못 잡았었네. 아 레이저 같은 거는 간단하게 PSSSSSS 써야 되는데 저랑. 창고로 한 번에 보내는 버튼이 있지 않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다 한꺼번에 팔기는 있는데 한꺼번에 보내는 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다 하나하나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좀 찰지기도 하지. 별로 바라진 않아 그런 기능. 어? What? 처음 보는 거다. Oblivion. 어 처음 보는 태도예요. 신기하네. 그리고 공초 뜰 수 있었는데 겁나 아쉽소잉. 24네요 24. 어? 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여기다 박으면은 공초. 닌텐도 DS 얼마인가요? 중고로 3만원입니다 DS는 중고로 3만원. 어이 똥값이 돼버렸어. 어이 시즌 똥값. 3DS는 10만원 안팎.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손을 D자로 잡고 게임하는 거예요. 네 D자로 잡고 합니다. D자로. 게임기를 들고 양손으로. 한 손으로 못해요. 네. 밤. 다음 게스트는 스카이스 시네야. 보여주세요. 예. 하하하하하하. 그러고 보니까 오늘 태환자 왔구나. 딱 좋네요. 100가지 사려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정도? 요새 묶어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10만원 내지 12만원 막 그 정도던데. 그자 싸게 산 사람은 뭐 큰 다수를 합쳐서 10만원에 샀다든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젠장 나는 어? 게임기만 20만원 주고 샀는데 으아 칩값도 44,000원 주고 샀는데 겁나 배 아프네. 아 괜히 알려준 것 같아. 아 배 아파. 밤 바바바바밤. 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태도 해야지. 태도. Oh no, 이게 아니지. 이거지. 폭파 태도는 애송이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소이다. 그러면 무슨 태도가 좋겠느냐? 글쎄요. 명도가 확실히 멋있긴 멋있는데, 네. 데미지가 굉장히 꾸지기 때문에 명도는 쓰지 않고 나 있어봐. 하나 기깔난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깔난 거 하나 만들어 보자. 태도. 빠바바바밤 빠밤밤밤. 태도. 완큐에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 으아 멋있어. 으악! 만들었어. 만들었어. 라잔털 어널도가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거 한번 써보고. 아 갑자기 이거 만들어버렸다. 아 영린 하나밖에 없었는데 만들어버렸어. 잘했어. 극한감 하자. 야오! 아오! 노! 긍정호! 오마이갓! 렛츠 고. 쓰레기는 언제 보여주시나? 염. 쓰레기요? 쓰렉? 쓰렉? 쓰렉이요? 요 다음 판에 기약해보도록 하죠. 춘백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조금 의견을 들으면서 무기를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판은 라잔 태도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라잔 태도. 라잔 태도가 너무 좋다더라. 밤 멀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짜라잔잔잔잔. 자 준비 끝이요. 가자. 머너 다이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 괜찮네. 녹두님 오늘 4파티 해요.
마! 사파티를 하자고? 그건 좀 어려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주문이야. 어려워. 닌텐도로 어떻게 방송하시나요? 니세트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세트로 잘 알아보세요. 니세트로 개조가 필요합니다. 개조가 골딱지 아프게도 말입니다. 개조가 필요해. 개조. 우와, 태도 겁나 멋있다. 우와, 멋있잖아 이건.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시검시검한 게 아주 좋군요. 빨리 한번 긴 강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와! 모노포가 생각나는 아주 그리운 태우로고. 바라밤밤밤밤. 아! 아! 제식이 즉시 제식 복사할 거야. 아파컷 내리컷 찌르고 올리고 옆으로 가시고. 그렇지, 깔끔하지. 긴백이다! 하하! 너무 좋구만. 렛츠 트롤. 어? 왜 가라, 왜 가라, 왜 가라. 아, 날 보려고. 아, 멋있네. 모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모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많을걸? 돌리고, 찍, 돌리고, 찍. 차! 대회전 100이다! 좋구만. 어, 뭐야, 이거? 젠장! 아,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인지 못 보여서. 안 보였어, 제길. 제길. 와, 몸땡이로 가렸어. 어느 쪽인지 보이지가 않았어. 이런 전략은 처음 당해봤어. 당황스럽군. 와, 몸땡이로 가려가지고. 왜 그랬을까? 태도만 썼다 하면은 자꾸 좌로 가기 배기를 자꾸 주로 쓰다 보니까 주의력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산더님. 쉐식 복수할 거야. 이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해. 이거. 야이! 반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방 태양권! 아, 좋네. 굴러서 아파컷 찍고 찌르고 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칭! 안다! 으앗! 돼! 자, 조심하면서 딜할 필요가 있어. 대회전 100이다! 이야, 겁나 멋있네, 야. 맛있어. 요 태도로 만든 건 정말 잘한 짓 같은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 여기서 꼬리 안정적으로 때리자. 쓰레기 정말 별론가요? 아니요? 쓰레기 좋은데? 좋은데? 하! 대회전 대기! 노란색이 좋겠구만! 와다!
자제력을 잃고 대회전 배기를 사용해버렸어. 죄송. 아, 왜 갑자기 거기서 경직 걸려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죄송. 어, 쏘리맨. 어, 대회전 배기가 너무 멋있어. 아, 대전. 너무 멋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아, 잘 익었네요. 네? 오늘도 잘 익었습니다. 아, 한 번만 더. 스카이스님, 한 번만 더. 아, 인간적으로 너무 분하다. 이번에 라잔 태도를 한번 도전해볼래. 한 번만 더. 아, 너무 분해. 한 번만 더. 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짠짜자잔짠. 네, 이번 크로스 시연 때는요 태도 한 번 안 나왔어요. 태도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온 거는 한송검이랑 걸렌스랑 슬래시 X랑 차지 X 조충곤 그리고 뭐더라? 그 정도? 어, 뭐더라? 기억 안 나네. 아, 렌스 맞다. 태도는 없었어요. 에이, 태도는 안 나왔습니다. 해머도 안 나왔고 필이 안 나왔고 대검 안 나왔고 쌍검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맨날 햄머 이러면서 겁나 기대했었는데 어제 이 지길 우리 피디님이 뭘 모르라. 아, 참 너무하네. 아, 참 우리 피디님. 아, 참. 질문. 그래가지고 라잔 태도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잔 태도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소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숨겨진 루트가 있는 줄 알고 살짝 여쭤봤는데 이거네요. 아이, 좋은데. 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된 이상 슬래시 X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슬랙 보여드리려고. 짜증. 이거 멋있지. 프라이머 택터. 아, 겁나 멋있는 게 있었네 이제 보니까. 어, 맞아. 나 이것도 있었지. 어, 맞다. 이거 좋지. 바바바바밤. 메론 맛이 아상님, 허전님, 7896님, 요리조아님 안녕하십니까. 힐링이 바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야말로 깨고야 말겠다. 테오, 테오스카토. 아,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었어. 이거 그냥, 아, 채술 띄울래. 채술. 옆에서 자꾸 띠릭띠릭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가. 어, 그거 뭐예요? 엘씨, 그거 뭐예요? GX 황천. 그 당날개 뭡니까? 어, 멋있어. 난 당날개가 좋아. 당날개네, 당날개.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마운 말씀 고맙소이다. 고마운 말씀 고마우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다해서 태호 멱을 따서 갖다 바치도록 하겠소. 근데 될런지 모르겠소. 아, 강주형 먹어야지. 아, 바보. 오우, 예. 밤... 팔 배가 장비예요. GX 어쩌구 장비가 그게 아직 풀리지 않은 장비가 맞죠? 맞나요? GX 장비 아직 안 풀린 퀘스트가 맞나요? 어... 우린 아직 만들 수가 없는... 그죠? 안 풀렸죠? 언제 풀려? 그니까... 화려해 보이는데 세트 맞추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슬래시 X다. 아, 너무 분해가지고 한 번 더 리벤지하게 되는 테오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진짜 분해 죽겠상. 아, 분해. 아, 분한다. 겁나 분하다. 분해 죽겠어. 분해 죽겠어. 아, 분해 죽겠다. 슬래시 X 두 명이네? 아, 대검이구나. 드랙 한 명, 충군 한 명, 쌍검 한 명, 대검 한 명. 그냥 썰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렛츠 고. 사피 약 3개. 겁나 좋아. 꼬랑지 잘라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길. 자르는 것 도사요. 그냥 댕덩 날려버리겠습니다. 댕덩. 아타! 아악! 오오오! 놀라운 좋은 회피. 머리통! 어? 에잇! 슉! 가시고! 와! 내려와! 왜? 돌았어. 초크만 초크만. 아, 도끼가 땡긴다. 도끼 후하 후하. 원투 원투 억 원투 원투 왓 둥기둥기 후샤. 얼라 그러지 마. 굴러 굴러. 어, 중군님 짱짱맨. 짱짱맨. 그런님이 활 들고 태호 수렵하셨으면은 하네요. 활이요? 아, 너무 잘해서 재미없는데? 활은요. 아, 정말 태호 상대로 너무 잘 써. 인간적으로 엄청난 잘씀이야. 잉! 잉! 원투! 도끼도끼! 얼리고! 찍고! 바로 찍고! 오! 저런! 대사단! 밤밤밤 스턴이네. 뭐예요? 누가 스턴 건가요? 저거 설마 발도력 쌍검입니까? 발도 쌍검? 디손. 와, 넘어진다. 아따가. 아, 아파. 이 스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애니 오타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라밤밤밤밤. 작은 태양권 머리 앞에서 쓰는 검사도 원킬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방 태양권 또한 굉장히 강력하오. 원킬이에요, 원킬. 거의 골로 가셔요. 만렙이면은. 앗! 앗! 집안앗! 자, 이제부터는 겉모드로. 그러니까 열받았을 때는 겉만 때릴게요. 아! 와! 잠깐만! 오! 사라져? 어, 어떻게? 왜 이래? 어, 어떻게 살았어? 지존. 정말 대단하군. 위아래, 하! 정말 대단하잖아. 다리멍댕이! 난 삶을 포기했는데. 썩 좋은 인생이었다 하려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구만. 위 썰 아래 썰 위 아래
위 아래 위 가로 원투. 어 뭐야, 아, 오랜만에 쓰레기가 콤보를 까먹었다. 애송이 같군요. 꼬리. 아, 나 이거 왜 자꾸 맞는 거야? 맞죠. 파티한 여러분이 겁나 위험하다. 특효약. 아, 이렇네야. 특효약은 이럴 때 쓰는 거지. 어메? 지존! 하! 어, 그러면. 으따! 으따! 만터! 즉! 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와, 잠깐만! 헐렐렐렐러! 어, 됐어. 정말 다행이구만. 야, 후사! 올리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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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다! 어? 멈췄네? 아, 이럴수가. 아, 맞다. 강제가 없었지? 짜란! 아, 이 슬래시 X는 반반 소재의 슬래시 X가 되겠습니다. 반반 슬래. 위 썰, 아래 썰. 위, 아래, 위. 아래 위 가로설 위. 에이, 에이, 까먹었다. 원투. 잘 차전 종료. 좋구만. 봉봉이 저거 데미지가 잘 들어가나요? 아니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봉봉이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와! 뭐냐 이거? 너 입막실은 영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럴 수가. 전방 태양권 다 피했음? 여호, 가자. 오, 땡큐. 기가 막힌 힐량. 원, 투, 칭! 투아! 안 돼!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좋아. 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자식은 정말 얄미어 빠진 녀석이지. 와, 너 손톱 길었니? 이거 맞을 각 아니었는데. 흑! 이거 납도 잘못하다 죽을 뻔했어. 또다시 손톱이 무슨 고무 고무인 줄 알았어요. 말이 돼? 길기도 해라. 그렇참. 와우! 머리통 펑! 요호! 가로! 도끼도끼! 올리고! 타! 검! 후! 아,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집어넣어! 빨리! 빨리 수습해! 수습해! 어, 됐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때릴 때 저는 모스저키아 응급약 브레이트를 잡수고 있겠어. 야. 오! 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 무슨 샌드백인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됐어! 완벽해! 어마무시한 양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난 지금 강철 철인이 됐어. 원투! 그렇지! 하하! 수고 많으셨어! 갑자기 왜 숫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숫돌 사용 고속화 스킬은 이거 되려 더 독이 됩니다, 헌터에게. 야, 자꾸 숫돌 굉장히 빨리 갈아주니까 자꾸 몬스터 싸우는 도중에 자꾸 가는데 그러다가 맞아 죽어. 바보. 자지간 보험 나왔다. 나이스. 관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라잔 짠짠. 그러니까 태양권 의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하고 죽어버렸네. 푸아! 잉! 아, 또 진짜 멋있지 않아? 멋있네, 야. 투아! 포션 마실 때 라잔 브레스. 납도하는데 펄쩍 뛴 태호. 극혐? 잘하는구만. 정말로 머릿속이 새하얘지지. 하나! 핫, 둘, 셋, 넷! 하! 아! 아! 아, 비전이 없구만. 항상 있는 일. 그러니까 무난하게 정말로 만족스럽게 140랩 퀘스트를 클리어했을 시에는 쥐뿔도 안 줘. 진정. 왜 깼는지 모를 정도로 쥐뿔도 안 줘. 쥐길. 정말로 째째한 녀석이야. 아, 째째. 아, 째째. 나 맞잖아. 종결 떴어요? 오 마이 갓. 왜 나한테는 도저히 안 오는 건가? 왜 못 먹지? 아, 나도 잘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종결 진짜 잘 먹는데. 아, 한번 그래요. 달아 한번 해봅시다. 달아. 달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없네. 그럼 차례 넘길게요. 대검이 있으시잖아요, 드론님. 근데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독대검이어가지고 아, 되게 애매해. 종결이긴 한데 애매해. 써먹기가 정말.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단 말이지. 아! 있어봐라. 잠깐만. 깡 데미지가 1600에 육박했었고 가강검보다도 이젠 훨씬. 가강검 이제는 버려야 되는. 아, 그렇네. 이제 보니까. 아, 그렇네요. 이제 보니까 가광검보다도 훨씬 더 좋네. 이제 보니까 이게 아기토의 비알바가 아니네요. 이게. 아, 그렇네. 라잔 같은 거 잡을 때 이거 들면 되겠네.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버그인가? 버그네, 버그. 그렇네. 아기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세요. 한번 아기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뭐야? 정말로 구석기 시제에서 주워온 것 같은. 패기가 없어가지고 잘 안 쓰게 돼. 흰예리가 바다와 같은 흰예리인데요. 여기서 예리도 레벨 1을 띄우더라도. 아, 잠깐만 있어봐. 그렇네. 잠깐만. 예리도 레벨 1을 포기한 다음에. 잠깐만, 이거 되나요? 제가 커스텀이 지금 머릿속에서 번개같이 지나갔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아기토는 예리도 레벨 1을 띄우더라도 보라색 예리도가 요만큼 쥐뿌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리도 관련 스킬을 버리는 게 나아. 그래. 그리고 슬롯은 1이고. 자, 그러면은 스킬을 이렇게 띄우는 거죠. 아이고. 귀마개,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귀마개 집중, 발도 기술, 그 다음에 배기술,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개를 띄우는 거죠. 아닌가, 또 부족한 거 있나? 잠깐만. 납도선 아니고.
되겠는데 이거? 되겠어 이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납도까지 넣, 내진까지 넣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구나. 근데 배기술, 배기술. 근데 차단육에 장이 놓여가지고요. 되게 애매한데? 발도 힘을 넣을까요, 그냥? 발도 힘, 발도 기술. 그 다음에 차지 단축. 그 다음에 애매한데. 그렇네. 되게 애매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장인 오해 뭐더라? 차단 6에다가 장이 넣어 허석을 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예리도 관련 스킬을 안 넣기로 했었네. 애매해라. 애매해라. 그냥 공격력 대를 띄울까요? 그것도 좋은데. 애매하구라. 되게 애매거라. 되게 애매하네. 정말 커스텀은 어렵네. 정말.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이불조 두 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레벨은 135. 애송이구나. 좋구만. 불조. 예리도 보정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예리 1은 띄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검의 특성상. 어? 이걸 예리도 레벨 1을 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왜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리도 1을 띄우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하얀색인데 한 칸이어도 보라색 한 칸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첫 방 내지 두 방을 세게 때린다. 그런가? 흰 예리랑 보예리는 대검은 엄청난 딜링 차이가 납니다. 그런가? 그렇겠네. 그렇게 되나? 야, 보라색 예리도 요 2mm짜리 요거 아예 생각도 머리에 담아 두지도 않았었는데. 사리. 금방 갈게요. 사리. 자잔. 오늘 안 쓴 무기 뭐가 있니? 조충근 해야지. 나 조충근 되게 잘 쓰고 싶어. 빠따 가져와. 멍댕이 가져와. 멍댕이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지롱. 쑥. 잠깐만요. 방금 주. 저 똑같은 데미지에 보라 예리더가 더 많은 대검도 있는데 운이 조금 안 좋았네. 그런가.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구나. 그렇구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저 대검이. 하얀색만 겁나긴 해. 진짜 저 정도면은 보라색 나올 법한데. 이상하네 정말. 흰색만 겁나 길다더라. 그러면은 조금 보류. 보류합시다. 보류. 얘기를 듣자 하니 보류가 나컸구만. 이거 커스텀이에요. 이거 커스텀은 고급 기마기에다가 예리도 레벨 1. 그 다음에 뭐더라. 잠깐만요. 쏘리. 잠깐만요. 나 커스텀 하나 있는데 이제 보니까. 나 조충군 커스텀이 있었지? 있었어요. 별바다 세트가 있었잖아. 그런데 나 이거 왜 안 써먹고 있어? 빵! 가자! 별바다 세트다! 렛츠고!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방금 전보다는 훨씬 낫구만. 잉. 이런 커스텀을 맞췄다는 사실을 어제 맞췄는데 오늘 까먹었네. 대단해. 뭐가 또 부족하지? 됐다. 마비 고기를 조금 조합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비 고기. 쏙!
됐어. 됐어. 요. 두 개, 두 개. 가자. Let's go. 와 이거 되게 아 잠깐만 이거 뭐라고 했었죠? 이거 몇 달 전에 본 건데 이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주 어디서 막혔었죠 그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밤밤밤밤밤 저게 뭐예요? 어 저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던 것 같아. 어 만들다가 살짝 막혀가지고 버시게 된 것 같은데. 라잔 강속성병 차지엑스예요? 광석으로 만드는 차지엑스 D 발키리입니다. 아 그래요? 요판 다음에 한번 만들어봐야지. 아 되게 멋있어. 색깔이 너무 아 에메랄드 빛깔이 나는 게 너무 좋아. 중간에 뇌랑이었던가 라잔 소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소재는 다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젠? 이쯤 되면은 다 충분할 것 같아. 만들어보도록 하겠어. 그니까 저게 아마 제가 빨간색까지는 강화를 했었어요. 지금 보는 거는 에메랄드 빛깔인데 빨간색까지는 강화를 해놨었어. 맞아. 근데 그 이상으로는 방치를 해버렸었지. 맞다. 잘 기억나는구만. 요. 빵. 날린 폭탄 너무 좋다. 저건 언제 배포해줄라나. 와!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쌍불조 퀘스트가 아니구만. 아이고 쌍색 원색. 어! 아! 겁나 아프네. 빨간색 만색. 자 됐다. 냠. 3버프를 모았으니 내 녀석은 죽을 것이다. 턱. 난 꼬리 때려야지. 요. 꼬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겠소이다. 근데 꼬리 때리는 것도 어려워. 자, 잘 때려야 돼. 요렇게. 흐아! 그렇지! 풍자! 그렇지. 자, 단차. 완투! 오, 잘 피했어. 하하, 완투. 아, 피한다. 그렇지. 겁나 맛있는 회피. 아, 우와. 냠냠냠냠. 그러면 이거 조충구는요, 회피 성능 있는 게 나을까? 불조의 원투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지? 뭐죠? 님들! What are you doing? 한 마리 잡는데 초반인데 이수래요. 어! 내가 삼수가 될 것 같아! 잠깐 느낌이 이상해. 이 싸한 느낌 뭐지? 전멸각인가? 아 노노 아직까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됐어. 아! 정말 짜증이 나는구만. 냠. 좋아. 머리. 머리. 아. 머리. 그렇지. 다음은 다리.
그렇지. 다음은 지어팬다. 얌! 어허, 잘 피했어. 아, 이거 잘 피해지는구나. 어, 이불조 브레스 어 전부 저, 뭐야 저충 점프로 잘 피해집니다. 그리고 얘는 왼쪽 다리에 있으면 이거 안 맞는데. 약! 이렇게. 수월하군. 몹시 몹시 수월하구나. 아니. 어? 님들. 얘는 극한이 아닌데. 저런. 저 전멸이 되었소이다. 아싸. 어, 이런 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뭔가 오, 뿌듯하거든. 아싸, 난 최후의 최후까지 살아남았다. 나는 지존이군. 님들 뭐 해요? 아, 분발 좀 하십시오. 저런. 볼조가 갑자기 꿍냐 하고 튀어나와서 죽으셨나? 맞아 맞아 맞아. 강속성 병 차지 X 보러 가야지. 차지 X 한번 봅시다. 너무 멋있잖아. 만들 수밖에 없어. 아, 나 근데 입술이 헐어가지고 아 되게 아프냐. 입술이 파였어요. 아, 한 4일 전부터 겁나 신경쓰여. 아, 아파 아파 아파. 발음이 잘 안 돼. 아파. 자지 X 내 녀석인가. 이거지 이거. 아, 그렇구나. 수혼과 금불과 폴로크로라이트 광석이 네 개나 부족해.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어, 생각지도 못했어. 어. 생각도 못했어. 딱. 노심각가. 생각도 못했어. 냠. 갑자기 막 이것저것 강화해보고 싶다. 갑자기 바바바바밤바밤밤. 와, 이것저것 이것저것. 생산으로 팔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잔 소재가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리얼리? 어? 자신에게 기회가 왔군요. 생산으로 팔레오짜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 매혹의 강날개가 없어. 뭐야 이건. 와, 얘 부정하네. 야, 내가 번개 속성 강속성이지. 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해석하네요. 해석해요. 아, 이제 제가 퀘스트 받는 차례였어요. 아,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내 차례였네. 잉, 제 차례였네요. 내 차례였군. 알아맞을 라종 더버라기. 그래, 오랜만에 이거 어떻습니까? 아종? 밤밤밤밤밤. 예, 지금까지 한 두세 번밖에 못 잡아봤어. 그래서 소재가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한 번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짠짠. 그러니까 풀풀 아종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 싫어. 아, 잡더라도 날개 축지가 딱 하고 네 개가 완쾌에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천천히 알란다, 천천히. 그래서 나는 뭘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휴, 그래, 별 기사가 났겠구만. 딱 스타나이트 세터. 지, 역시 패단부. 밤밤밤밤밤밤밤 바라밤밤밤밤 짠.
따라 맞을라. 아, 좀 되시겠소. 라리. 뭐 방어력이 몇이라고요? 방어력이 누군가가 800이래. GX 세트가 정말 좋긴 한가 봅니다. 방어력이 800이 넘어가네? 오 마이 갓. 기본 방어력이 훨씬 더 우월한가 봐. 그죠? 난 몇이야? 스타나이트. 근데 아, 왜 이렇게 내가 낮아 보이냐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800을 보니까 800 방어력은 또 처음 보네 살다가. 신기하군. 원빈 닮은 남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봐봐. 짠짠짠. 얘는 뭐 준비할 게 있나? 없어. 읍스. 프로직님 풍선 한 개 선물 팬클럽 가입 고맙소이다. 고마우니까. 와 잠깐만 이거 봐라. 차지 X 해왕기 나발갈래야. 그리고 패단부. 나도 패단부. 차지 X 3명 지정. 아우 재밌겠네. 다라마줄라 코랑지 다리멍댕이 배때기가 나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별기사 한국에서 아직 안 풀려서 우회캐만 됐던 것 같은데 아직. 네 맞습니다. 우회캐스트로 저도 오잉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일 풀린다고 하네요 내일. 그리고 그 스타나이트 캐스트가 아마 경옥을 굉장히 잘 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셀레기의 경옥을 굉장히 잘 줬었던 꿀같은 캐스트 중. 내일은 그러면은 경옥을 좀 그 캐스트를 통해서 먹어야 되겠어. 이거 야 이거 갈 뻔했다. 항룡석을 갈 것 같아. 촤! 다 자빠져. 야! 촤! 원투! 장전하시고. 으악! 거출력! 터가! 말도 안 돼. 벌써 작살이 났어요. 손모가지 작살 시전. 저 거출력! 속성의 방백이! 방어력 800대 아니셨습니까? 뭐야 왜 죽었어? 뭐지? 방어력 800대님? 짠 짠. 가라한테 냠냠짭짭 먹혔어요. 냠냠짭짭. 어떻게? 냠냠짭짭. 예리도가 눈물이 나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패단부니까. 헛! 원투! 토너! 원투! 돌리고! 아우! 아, 고출력! 아! 고출력부터 써서 소외되는데 아쉽구만.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나도 대거령 폭탄 하나. 요홍. 어메 이거 왜 열려? 안 눌렀는데. 냠. 가자고. 아 이거 초록색이 최대였나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예리도가 초록색이 최대였나 보네요. 얼라 이러면 안 되는디. 꼬리 때릴 거야. 들어갔네. 막 G
지존 기분이 나쁘군.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 다치가 않아. 달아. 어디야? 저쪽이네. 예리업을 안 하면은 초록불이에요. 네, 저는 예리업을 안 했어요. 아이고. 벌칙꾼님 안녕하십니까? 살인도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모가지 시간. 아, 이걸 막지 못하다니 정말 애송이 같구만. 제일 고마워요. 얌. 승가! 승가를 친다. 차가 실력! 아! 아파 아파. 대경식이지. 원터. 서로 자리 찾아가는 거지? 최고 출력이다! 탁! 예호! 안 돼! 우! 아니 돼! 다행이다. 빔! 휙! 나라까지 떨어진다? 화성 처지를 4 때 생각했었는데 그게 4G 와서 유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습니까? 아, 그랬었나? 4 때 처지X 어디 있었었지? 그건 마저 기억이 안 납니다. 4 때는 처지X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썼었을까? 아이고 사리. 손이 미끄러졌네. 안 돼! 마음이 너무 급하구만. 에잇! 바보. 짜자장! 아! 고급 기막의 위주였었어요. 아, 그런가요? 난 차지엑스 커스텀을 뭘로 띄웠었을라나? 이쯤 되면은 좀 궁금하네. 어떻게 띄웠었었지? 세 번째 파티 하실 건가요? 벌써 해야 되나? 하기로 했으니까. 자, 갑시다. 오늘 세 번째 파티다. 하신다고 하긴 했었는데 좋구만. 갑시다. 왜 못해? 원투. 원투. 자, 좋구만. 프리트 각이구만. 터시야. 김 맞았나? 프리트야, 프리트 이거. 좋아. 탁! 야호! 아이고, 왜 일로 떨어졌냐, 이제 보니까. 살짝 스쳤어, 살짝. 치고 싶다. 떨어뜨려버리고 싶다. 그래서 항상 저는 후방에 있죠. 오늘 밤새죠. Impossible! 불가능해, 불가능해. 밤샘까지는 영 좋지 못해. Impossible. 머리 가야지. 신에게는 대거령 보기 있지롱. 아니 머리 위에서 초고출력 한번 써보자. 어떤 느낌일까? 킬라 그랬는데.
아무만 쾌적을 했어요. 겸 차가 틀려! 속성의 방백이! 와우! 팀원까지 날려버리는 강력함! 죄송. 아까워. 원투! 아 잘했네 방금! 아 너무 잘했어. 잘했다. 저거 출력! 속성의 방백이! 이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좋더라. 고출력 한번 써보자! 타! 맞아서 살짝! 한번 더! 아니! 이게 아닌데? 또다시? 톡! 아메. 와, 막히네, 막히네. 오. 이거 막히네요, 저 브레스. 막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잉. 자,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드 포인트 때문에 무슨 격투 게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가드 포인트. 또 이분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자자자. 한만의 서황령 소재다. 좋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격투 게임 카운터 기술 날리는 듯한.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네 여기. 간만에 잡아가지고 자리를 못 잡는구만. 자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나? 포때는 아침 9시, 아침 7시까지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미쳤네. 그 당시에 난 정말 철인이었구만. 영신억이다! 네, 아침 7시까지 한 적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미친 것 같아. 그 시절에 나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짜잔. 미안하오 여러분.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그것만큼은 요새는 안 돼요.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데려도 체력이 저하가 왔어. 이상하죠? 현황은 몇 시까지 하셨던 건가요? 20시간 연속. 20시간 연속 이었었었죠? 20시간 연속. 그 당시 생각하니까 지금도 혼란이 오고 있어. 크 진짜. 흠. 자라 자라 자잔. 자, 시간 간만에. 네, 정말로 간만에 2시 넘어서까지 언저리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파티가 더 남았습니다. 어잉. 스카이스님, 몬스터헌터퍼님, 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니까. 자, 저는 다음 파티를 위해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즐겜들 하시고 즐잠들 주무시길. 짠. 좋아. 간만에